You know, in a few years, these boys will be very important. 세계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 You got quite a posh name. Miles, are you posh? 그곳엔 상위 1%의 귀족 모임, 라이엇 클럽이 있습니다. The Riot Club. In the Riot Club. So we're at the top university in the world, and so are 20,000 other people. But there are no more than 10. 명문가 출신의 알리스터와 마일스가 신임 멤버로 발탁되면서 비로소 10명의 라이엇 클럽이 완성되죠. 그렇게 시작된 광란의 신입 회원 파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브리티시 로열 스캔들. 영화 라이엇 클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벌 조태호 씨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니. 조태호 씨가 10명 긴장합니다. 조태호 딱 똑같아요. 어이가 없네. 아마 베테랑 황정민 형사가 한 100명 나와도 이겨내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어려워요. 라이엇 클럽은 이 영화를 위해서 일단 허구로 만들어낸 집단인데요. Known to us as Lord Riot. 여기서 이제 라이엇경이 아주 인정받는 인물이었지만 술과 여자에 빠진 어떤 방탕한 쾌락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모임이라 역시나 영국 최상류층의 어떤 쾌락 파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And we will call ourselves the Riot Club. Riot Club. 회원들 수준 보면은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영국 7세 정치인의 뭐 자제. 최상위층의 자제분들이 막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영국의 귀족 집안의 자제 이런 분들. Sorry, sir. You can't go through there. You're him. Oh god, I'm so sorry. No harm done. 한마디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분들. 아, 그런 분들. 나 뭐 존댓말을 하고 있어. Welcome to the Riot Club. 영화 초반부에 이제 신입생으로서 라이어 클럽에 가입해 영광을 누리는 이 두 훈남이 있는데 알리스터와 마일즈죠. 일단 알리스터 역을 맡은 샘 클라플린 같은 경우는 아마 헝거 게임 시리즈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무조건 알죠. Have a good day. 예전에 했던 연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정의의 편? 굉장히 악역은 아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악역을 잘 해냈어요. 이런저런 이 영화를 또 보신 분들의 소감 같은 것들을 봤어요. 이 알리스터를 보는데 너무 미운 거야. 여자분이 글을 쓰셨는데 하지만 얼굴을 보면 또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고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Miles, are you posh? Just normal. 마일즈 역의 배우는 맥스 아이언스인데요. 아 정말 마음에 들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 아버지. 네. 아이언. 네. 제레미 아이언스. 아. 아마 국내 관객에게는 데미지라든지 미션이라는 작품에서 아마 강한 인상을 남겨서 많이들 알 텐데요. 맥스 아이언스 같은 경우가 그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아서 연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좀 잘생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굉장히 좀 각광받는 배우이기도 하거든요. 입회자격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전통이 이걸 전통이라고 부기를 그래. 뭐냐면은 막 술에다가 막 신입생들 이거저거 오물 같은 거 섞어가지고 뭐 어디나 다 하잖아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뭐 외국에서 내가 대학을 다녀봤어야지. 그런데 외국도 심하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바라고 보는 게 와인에다가 그걸 섞어가지고 먹이게 하는데 아, 와인의 종류와 연도수를 맞춥니다. 이거 오버다. 샤토 페트루스 1976. 진짜 이거 맞출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로버트 파커 주니어도 못 맞춰요. 이거는 와인 평론가 세계적인 이건 오버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딴 네. 제의를 한다면 아유 뭐 감사합니다. Posh people say pudding, Dad, not dessert. No, they don't. Do they? 영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라이엇 클럽 멤버들이 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발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루라고 하고요. L-O Toilet. 루. 여기에서 이제 화장실을 토일렛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소외돼 버리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우월함을 언어를 통해서 과시하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곧 권력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And carpe some fucking die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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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ho are about to dine salute you. 근데 이제 또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뭘 또 준비를? 마음의 평화를. 네. 네.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셔야 됩니다. 아, 식사 전에 다 같이 영국 국가를 부르는데. 아, 네. 네. 목 놓아 부르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식당 아저씨가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싸해지죠. God save the Queen. 딱 그 분위기가 이거죠. 어떻게 감히 서민 따위가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끼어?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평등한 거라는 걸 영화는 전제로 깔고 가려고 하는데 이 우리 그 최상위층 자제분들께서는 아니 이것들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라이어 클럽 멤버들이 너무 시끄럽게 이 식당에서 놀고 떠들고 하니까 자기 딱... 집인 줄 알아요. 그렇죠. Just had a table of four leave before their mains, refusing to pay their bill because of this noise. I'd like you to leave. How much was the bill? 알리스터는 노동 계급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네.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되는데?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얼마면 되는데 뭐 돈으로 해결해 줄게 란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되게 그 나쁜 놈이죠. 사실 이 영화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 유발 장면이 뭐 10%도 안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이 한 국가를 통치하는 어떤 지배 계급의 자리들을 다 꿰차게 된다는 그 사실에 있는 거죠. 비도덕과 비상식에 판치게 된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용감하게 꼬집고 있는 영화가 바로 라이어 클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그렇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 아닙니다! 라이어 클럽은 이 허구의 집단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잖아요. 이런 비밀스러운 로얄 집단의 실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국 출신 어떤 훈남들의 외모하고 그들이 구사하는 영국의 럭셔리한 발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 패키지로 느끼시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작가님의 발음만으로도 괜찮지 않아요? 워터! 워터! 오늘 무비덤에서는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재벌가의 스캔들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나오셨군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입니다. 어머니랑 할아버지, 돈에 지독하고 똑똑한 분이 돈으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 백씨 집안이 배경인데요. 알발발발 떨면서도 봤대. 영작은 이곳에 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 니네 아버지 안 믿어. 영작은 안주인 금옥과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서 점점 돈과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죠. 난 있어. 주실자, 이렇게 백여사 신임 얻으니까 좋지. 돈에 지배된 이들의 얽히고 설킨 욕망과 집착,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라이어 클럽, 돈의 맘, 두 작품 모두 최상류층의 세계를 그린 작품인데요. 넌 내가 사람이라도 사서 총부살인이라도 했다는 거야, 지금? 임상수 감독 특유의 비판의식이 돋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에 중독돼서 끊기가 무서웠거든. 깜짝 놀랄 만한... 400평 규모의 럭셔리한 저택은 이 영화의 리얼리티를 더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들.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영화입니다.